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게 하시고 또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자리를 나와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 속에서 살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점점 또 다가오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를 놀라게 할 일들은 세상에서는 점점 일어나고 있고 폭풍전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저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잠자는 영혼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삶을 늘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를 찾고 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장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매일 성경의 그 옆에 보면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만 참고 문헌이 있잖아요. 그 참고의 걸 보게 되어지면 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 똑같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무리들은 버림이 없고 제자들은 버릴 줄 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자기네들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는 자기가 버릴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걸 가지고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정말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것. 오늘 이 팔복을 얘기를 할 때에 무리에게 선포를 했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에 관한 걸 선포를 했지만 이 복이 진짜 복이구나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참 놀랍고 크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 말 그대로 떡도 주려 하지 않아. 그런데 예, 누군가는 그걸 줄 줄을 알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그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순서가 되어지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야 받기만 바라는 그러니까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절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따라올 때에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전혀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기만 원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싶고 이 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거나 들어도 사모한 마음이 없거든 이건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따르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내가 제자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입니다.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과 제자를 정체성의 문제로 정의를 내렸어요. 팬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제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팬이다. 그냥 좋아서 옆에 소리에 질르고 말아버리는 거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뿐이지 전혀 그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자는 자녀나 자녀든지 스포츠, 재정, 직장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되어져야 된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팔복을 선제 이야기하시는데 이 팔복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이고 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진짜 이 복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을 오래 누리고 또 오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복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네 가지 얘기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또 네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른 거 다 채워줘도 하나님이 아니면 난 채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 세상의 고통 가운데 통감할 수 있는 자,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울 수 있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수 있고 울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잘 조율시킬 수 있는 마음, 조정시키는 그런 마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에 목마른 자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의에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학교나 사회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고 묵상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을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복.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변화되는구나, 예수님께 변화되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얘기한다면 그 바로 뒤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팔복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순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먼저 우리가 얻은 사람들에게, 바로 사람들에게 통해서 오는 관계의 복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 복이 있어야 그 다음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이냐면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복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사심이 없는 자는 이게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정말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가 궁휼함을 받는 것이 복이지 않냐, 내가 자비를 받는 것이 복이지, 내가 누구를 자비를 갖고 품고 궁휼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궁휼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 복이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사심 없이 거짓 없이 다가와 주는 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야, 우리 화평하자, 내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바람막이 되어준다면 나는 도리어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이 복이 왜 우리한테는 복이 되지 않냐면,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어쩌면 이것이 나한테 시험거리로 될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누구를 궁휼히 여긴다는 거, 거짓 없이 청결하게 산다는 거, 화평케 한다는 거, 의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이 채워져야지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 이런 게 복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지 그냥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이것을 복이라고 구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2023년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팔복을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이게 복이구나라고 나는 2023년도에 이걸 구해야지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려질까요? 뭐 건강을 구하고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풀리기 원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이 팔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11조를 보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저는 목회하면서 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욕먹고 비난받고 여러 이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명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을 못 봤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커녕 화를 안 내고 교회를 안 떠나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거리라 생각하고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떠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모르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을 우리가 달달달 외우지만은 사모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고요. 찾지도 않고.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속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우리가 조금이라고 믿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길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한 숟가락의 양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 이 복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진짜 복이구나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스스로를 질문을 던져서 내가 정말 제자라면 내 살아간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달라고 또 이 아침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